자, 세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사례는 명나라 말기에 유행했던 이제 중국의 패스트입니다. 우리가 패스트 그러면은 뭐 서양 유럽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패스트의 종주국은 만주예요. 만주에서 저는 그 루트를 타고 거기 이제 그 산길을 타고 운남성에 가서 지금 운남성의 풍토병이 패스트입니다. 원래 운남성의 풍토병이 패스트인데 만주 지역도 예전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패스트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대 만역 연간에 서역이 유행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서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쥐서짱. 쥐가 옮기는 역병이다. 아, 쥐서짜구나. 네. 이게 패스트네. 쥐가, 쥐 벼룩이 패스트를 옮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밝혀진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경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패스트가 유행하기 전에 쥐들이 먼저 죽거든요. 쥐가 떼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쥐에게서 먼저 패스트가 유행하고, 쥐 패스트가 유행하고, 벼룩이 쥐가 차가워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쥐가 초토화되게 됩니다. 1620년대부터 시작된 당시에 가뭄이 그 산서성에서 아주 그이 패스트가 폭발합니다. 당시에 다 가물었는데 요때 산서성에서 이제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1633년 화북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역병, 전염병들은 굉장히 천천히 가요. 요즘처럼 뭐 중국에서 어제 유행했는데 오늘 우리 서울에서 유행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걸어 다닐 때고 주로 말 타고 다닌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데죠. 자, 그래서 화북에서 폭발을 했는데 이자성이라고 당시에 이제 그 명나라의 반기를 든그 농민 반란군들이 있었는데 그 이자성의 군대와 함께 이제 북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서망명. 늙은, 그러니까 노서라는 것은 그 늙은 쥐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 쥐의 통칭입니다. 쥐를 얘기할 때 그냥 노서라고 얘기하는데 쥐가 명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네. 그 저희가 이제 패스트 하면 중세 유럽을 당연히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명나라가 지금 이제, 아니, 패스트가 명나라까지 멸망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되게 생소하게 듣거든요. 근데 네. 그럼 이런 사실이 언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그, 중국 역사가들이, 중국의 역사학을 이제 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자세하게 밝혀진 것은 20세기 후반, 후반에 와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들이 이제 21세기,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20세기 후반에, 그 대충 1990년대에 다그 정리가 책으로 나오고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저 전염병 얘기할 때 항상 서양 얘기만 하는데 우리 얘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얘기를 알아야죠. 예. 그래서 중국을 알아야지 그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성이 기록이 뭐냐면은 거리에 작은 아이들이 그림자를 감추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애들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대부분 죽어서. 그리고 그 들어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관이 모자라서 값이 급등했다. 그리고 이자성군이 들어갔을 때 발견한 것은 거의 그 패스트로 초토화돼가지고 해골만 남은 사람들, 시체 같은 사람들만 만났다라는 그렇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시기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가? 1633년에 그 중국 화북에서 패스트가 유행한 원인으로서는 소빙기의 추운 기후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그 당나라 때 골증병이 할 때는 이제 그 온난기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당나라 때, 신라 통일기 때는 되게 온난기였는데 점점 추워지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는 고려 후기 뭐 몽고 친위계 이때는 굉장히 추워졌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도 좀 춥다가 특별히 17세기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1700년 뭐 1600년 되면 갑자기 이렇게 낮아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Little Ice Age 소빙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서구 유럽에서는 정말 그 강이 일찍부터 내내 얼어 있는 거예요. 템즈강이 몇 달 동안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의 운하들이 다 꽁꽁 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림들도 그 겨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돼요? 쥐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죠. 네. 추우니까 사람이 사는 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패스트가 돼버렸고. 그리고 조선의 온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이 사실은 이 소빙기 때 보편화됩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바닥에 붙어서 돌을 뜨겁게 달구어서 거기서 지내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게 집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너무너무 추우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뭘 줄여야 되겠어요? 창문의 그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입구 들어올 때 바람이 슝슝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입구에 뭐 이렇게 마기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엔트런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문을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시골 다 가기 전에 그 라트비아의 리가를 갔는데 리가에 보면은 이렇게 그 건축이 그 100년 뭐 50년 단위로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다다닥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창이 어떻습니까? 작아요. 컸는데 점점 작아지죠. 어떤 게 제일 후대 겁니까? 저기 제일 오른쪽. 네, 오른쪽이 네. 창문이 요만하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렇다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조선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1623년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제일 큰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방 이민족이 북방의 그 유목민족들이 막 움직일 때는 사실 대부분 추울 때예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테 뺏어야 되겠죠. 약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소빙기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이라고 해서 무시무시한 대기근이 옵니다. 정말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뭐 2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 아마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았을 그런 대기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소빙기 시기에 질병도 변해요. 제가 질병 분석을 해봤는데 질병의 종류들이 완전히 그 새로운 종류의 질병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만주에서 그 우역의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납니다. 만주에서. 우역은 소가 걸리면 초토화되거든요. 소가 다 죽어요, 소떼가. 그런데 그 변종, 만주에서 발생한 변종 그 우역 바이러스가 병자호란 때 조선에 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청나라가 우리에게 우역 바이러스를 주고 갔어요. 변종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원래 그 우역은 늘 있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 견디고 그냥 그 더불어서 소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때 소들이 다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소가 없어서 몽고에 소를 수입했습니다. 이 시기에. 궁금한 게 지난 네. 시간부터 늘 만주에서 이렇게 질병이 늘 뭐 새로 생기거나 뭐 변종되거나 하는데 만주에서 왜 자꾸 이렇게 좀 그런 질병들이 막 많이 변이되고 그러는 건가요? 뭔가 환경적인 특성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시기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패스트는 원래 만주에 있던 그 상전하는 그 풍토병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우역이 당시에 변종이 일어난 것은 청이 그때 이제 후금이라 그러면서 여진족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엄청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숲을 다 잘라서 전쟁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쟁 물자 날르고 수레 만들고 온갖 그 병장기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다 나무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깔고 뭐 이런 것도 다 나무로 깔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어마어마하게 잘랐을 텐데 그러면서 숲이 다 파괴가 됐을 거고 이런 환경 파괴 속에서 이제 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숲에 살던 동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오게 되는 거죠. 내려오는구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빙기 추운 기후와 그 다음에 당시에 명말에 아주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그 소수의 관료들이 다 그야말로 이익들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화했고 권력이 먼저 부패하면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배층들이 다 내가 먹을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대해서 반란이 일어나죠. 같이 먹자라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이 이자성에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명나라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압박하는 것이 이런 거를 누르는 것이 이제 군대인데 그 군대들이 청나라가 일어나니까 다 국경 지방에 가 있었던 거예요. 국경에. 그러니까 이 그 본토는 그야말로 본토 방위군은 뻥 뚫린 거죠. 사실 군대는 외국을 바라는 보는 것보다는 국내 정치를 위해서 존재를 하죠. 군대가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군대가 제 역할을 못했고 그리고 결국 이자성이 이제 북경을 함락하면서 그 이자성 군대를 따라서 패스트가 이제 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나라 말기에 패스트 유행이 주는 교훈은 저는 그 지배층이 그 혼란기에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아일랜드의 대기근 때도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즈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행동을 안 했을 때 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은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시기에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배고프더라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거를 안 했던 거죠. 저 그러면 그 이제 그 민족마다 어떤 전염병에 대한 그런 내성 같은 게 다 이렇게 차이가 혹시 있나요? 아, 네. 정말 중요한 지적 해주셨어요. 제가 이 시기에 사실 명나라, 청나라 다 그 한국에 다 왔던 군대들 아닙니까? 명나라 군대 왔고 청나라 군대 왔고 그때 그렇게 패스트가 유행했는데 그러면 조선에도 당연히 패스트가 올만하지 않습니까? 조선 500년 동안 패스트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한 번도 기록이 없어요. 그 몽고군이 유럽에다가 패스트를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그 몽고군이 한반도에 고려시대 때 30년 동안 6번 왔습니다. 그리고 몽고 침입 이후에 우리가 사실 몽고의 그 거의 그 부마국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반식민지로 살았지 않습니까? 몽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때 그 패스트 기록이 없어요. 그게 뭔가 내성이. 그래서 그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이 대신에 본토에 가서는 두창으로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만주족이 이제 본토로 진입해서 북경성을 다 차지하고 살잖아요. 근데 팔기군과 만주 완족들이 두창으로 막 픽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만주에는 두창이 별로 없었던 유행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뚝뚝 떨어져 사니까요. 그런데 그 두창에는 굉장히 이제 처음 겪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그 만주족에게는 두창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질병이었고 그리고 패스트에는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수수께끼 같은 게 한반도에 패스트가 유행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많이 많아서 그런가? 아닙니다. 1910년도에 그 만주에 폐패스트가 발생을 했는데 1910년이면은 신의주에서 봉천까지 철도가 뚫린 해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만주까지 봉천까지
기차 타고 쭉 갈 수 있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찻길로 패스트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일본은, 일본 본토는 패스트가 유행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일본의 식민지가 대만과 이제 조선이 있었는데 대만은 패스트가 3만 5천 명이 발병합니다. 3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만은 패스트가 발병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일본 본토에도 뭐 몇천 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선에만 패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지도가 있어요. 패스트 지도를 보면은 한국이, 한반도가 하얘요. 깨끗해요. 전 세계에서 다 발병을 했는데 19세기, 20세기 초에도 패스트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만 그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인의 DNA를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한번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 왜 패스트가 한국에는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천 년 이상은 발병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한번 대보자. 신라 때도 그 뭐 기록이 없는데 신라는 뭐 워낙 기록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얘기할 수 없지만 하여튼 신기한